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11일 월요일 오늘의 주식시황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 플러스 0.76% 상승, 코스닥 시장은 마이너스 0.22% 하락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자면요, 외국인 장 막판에 플러스권 유지하다가 동시호가권에서 마이너스 소폭 107억 매도한 그런 하루였고, 기관이 오늘 매수를 강하게 해줬죠. 그래서 해서 2817억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 외국인 64억 그리고 48억 매수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닥터케인 선물의 외국인 포지션을 많이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선물 옵션 만기일 이제 목요일, 그러니까 내일 하루 지나고 휴일이니까 당일 빼게 되면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환매수 자꾸 들어오고 있거든요. 뭐 좀 이따 체크하기로 하고요. 코스피 시장에 프로그램 매수도 한 3천억대 잡혔다. 그리고 코스닥도 보시면 한 400억대 순매수 잡혀줘서 괜찮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물 먼저 보시게 되면 수량으로 바꿔놨죠. 지금 최근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루 빼고 상당폭 지금 환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방향보다는 상방향으로 좀 틀려고 지금 그렇게 잡고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적 추이 한번 볼까요? 누적 추이 보게 되면 3월 만기일부터 이제 지금 현재까지 상황인데요, 선물로 보시게 되면 수량으로 보게 되면 보십시오. 여기 바닥을 기점으로 올라갔다가 확 밀렸다가 다시 급격하게 지금 환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뚫어버리면 잠깐 눌려주고 이제 상승으로 모양 좀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으면 또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날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닥터케이는 장중에 외국인 선물 추세, 매수 추세를 보고, 그리고 이렇게 5분봉 올라타는 거 보고 오늘 무난하게 끝나겠다, 좀 더 지속 상승해서 끝나겠다 예측했는데 그 예측 틀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을 본 사람 우리 채팅방 회원뿐이겠지만, 자, 이렇게 크로스 되면서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크로스 되면서 손바뀜 되면서 좀 확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 확대를 그래도 뭐 기관에 해줬으니까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이렇게 이평선이 단기 5분봉에서 좀 꺾여 버렸기 때문에, 자, 내일 강하게 갭 상승 나와서 이걸 돌파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중요 지지대니까 내일 만약에 북미 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있는 발언을 하게 되면 장중에도 강하게 좀 상승 더 늘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자, 세인님 들어오셨네요. 아까 마이크가 좀 이상해 가지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핵심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오늘 대체적으로 벌겄습니다, 그죠? IT 괜찮았고요. 코스닥 IT, 코스닥 IT는 뭐 그만 하고요. 반도체가 오늘 좀 낙폭이 있습니다. 반도체 부품도 조금 그렇고요. 조선주 오늘 반등 시도 나왔고요. 자, 건설주 오늘 나르고 있습니다. 철강주도 마찬가지고요. 기계. 자, 내일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그동안 한 며칠 조정 받았었는데 오늘 강하게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신주 최근에 반등 시도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석유화학, 그리고 증권, 유통, 은행 비교적 괜찮은데 자동차가 좀 약세고, 반도체 쪽이 좀 약세입니다. 바이오도 오늘 좀 약세고요. 그 외 코스닥 상위 종목들은 뭐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체크하자면 추가 종목 코스 닥은 두개 추가를 할 텐데 바이로메드 제약 바이오 제약 쪽에서 이제 눌림목 주고 상승할 수 있는 모양이니까 양봉 쓰게 되면 한번 관심 가져보시자. 외국인의 매수세 들어오다가 지금 잠깐 조금 주춤하긴 한데 접근해 볼수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SK 코롱 PI입니까? L입니까? 읽어보지도 못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좀 기다렸다가 상승했으니까 좀 눌림목 주면 여기 한 45,000원, 6,000원대 한 관심 가져보자고 추가로 지금 넣어놨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49,000원에서 5만 원대 지지할 가능성 높다. 근데 자꾸 이게 터치하는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만 내일이라도 강하게 좀 상승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여기는 지지권이다. 86,000원 그렇게 말씀드렸고 여기서 좀 수도받는 모습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오늘은 자 오늘도 외국계 약간 매도죠. 자 기간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매수 시도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대차도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를 잘 지지하면 중장기로는 별 무리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오리온 농심 포스코 SK이노베이션 신세계 자 신세계는 40만 원권까지 정도 밀려주면 접근해 볼 필요 있다 그랬습니다. LG생활건강 자 삼성전기 자 등등등 여기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일일이 다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여기서 상승 시도 나왔고요. 내일 만약에 호재 떨어지면 전고점까지도 잘하면 갈수 있겠습니다. 자 GS건설도 마찬가지고 자 아까 통신주 강하다 그랬죠. 통신주 이제 바닥을 탈피하는 모습입니다. 자 최근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통신주 최근에 바닥권 탈피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스닥 관심 종목들 올려놓은 거 있죠? 다 모양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돌려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SK 미터리얼 이런 것들은 이제 상승하려고 모양 잡고 있으니까 자 SFA 이런 종목들 자 이것은 날랐고요. 자 이런 종목들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이 중요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돼 있고 거기서 어떠한 발표 나오는지 여러분 잘좀 주목하셔야 될것 같고 현재 다우 선물 0.23%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0.06% 상승 중이니까 미국 선물도 큰 변동성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